국회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결코 잊힐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다. 세월이 흘러도 이날의 진실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그냥 덮어버리고 싶어도 덮어지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보다 국회의 결정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을 완성시켰기 때문이다. 집권당 내부의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탄핵소추를 막기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진실을 알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탄핵 일정에 쉽사리 동의했고 상당수 반란표의 가세로 탄핵 가결을 헌납하고 말았다. 고비마다 사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는 매번 주어졌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무기력하게 야당의 주장에 무릎을 꿇었다. 설령 박근혜 대통령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집권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정당성이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일련의 행위는 심각한 정치적 과오에 해당한다. 첫째는 부정확한 사실에 부안해동해 탄핵소추에 동참한 동기의 문제다. 탄핵소추 의결의 다섯 가지 이유 가운데 네 가지는 헌재에서도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책임, 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따른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탄핵 사유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적이 없다. 야당의 경우엔 대통령에 대해 거침없는 정치적 공세를 펼 수 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부정확한 탄핵소추 사유에 동조하여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경솔한 행위다. 둘째, 성찰 여부다. 당시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은 때론 실수도 저지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또한 정치인이라고 해서 늘 성숙하고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무릇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탄핵이 국가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다. 며 탄핵 찬성을 후회한 이현주 의원의 사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전혀 없지는 않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아쉬움을 남겼다. 그럼에도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고 좌파 정권 수립에 도움이 역할을 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위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또한 국민은 더 행복해졌나? 이들이 진정 과거의 행위를 반성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야 한다.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는 팔을 걷어붙인 그들이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수수방관한다면 이들의 행위는 설득력이 없으며 따라서 정당하지도 못하다. 그러고도 스스로를 보수 정치인이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누가 인정하겠는가? 더욱이 정풍운동, 주석이나 보수를 새롭게 세우는 일이라면 그것대로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주석 1940년대 중국 공산당이 당내 잘못된 풍조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펼친 정치활동에서 비롯된 말.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러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솔직하고 떳떳하지 못한 정치는 더 이상 정치가 아니다. 이는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보수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다. 그저 정치를 말하려는 것이다. 진정 통합이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유능한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정치적 상처를 입고서 떳떳하지 못한 이들이 통합을 주도할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는 2016년 당시 다수의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시대를 잘못 읽었다고 생각한다. 싸움의 양상을 부패한 박근혜 대반 박근혜 새 정치로 읽은 것이다. 이는 운동권 세력에 의해 포장된 것일 뿐 싸움의 실체는 낡은 운동권 세력 대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마지막 결투였다. 다시 말해 진영 대결이라는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진영 대결에서 패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혼자만의 실패가 아닌 보수 진영 전체의 괴멸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보수 진영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수습했어야 한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운동권 세력은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위선적이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수의 지원군을 자처하는 자들은 나약하고 안일한 반란군에 지나지 않았다.